안녕하세요. 고품격 쓰레기 채널 예쁜 쓰레기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장인 예스만입니다. 오늘은 햄버거 자판기를 만들 건데 지난번 스타벅스 매장 모양의 커피 자판기처럼 이번엔 맥도날드 매장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처음에는 영화 파운더를 너무 재밌게 봐서 맥도날드 매장 1호점으로 만들까 했는데 건물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안 될 것 같아 구글에서 맥도날드 매장으로 이미지 검색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매장을 모티브로 만들까 합니다. 간혹 항상 무브먼트가 똑같다는 댓글이 있는데 원리는 비슷하지만 상품에 따라 이 무브먼트의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상품을 밀어내는 길이가 500원 동전 크기만큼 밀어주기 때문에 500원 동전 크기의 2배보다 큰 상품은 상품을 담는 박스에 별도의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태는 좌우 대칭이 되는 원통이나 사각형 또는 구이 형태에 이어야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음료수 캔 자판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수월하기에 혹시 처음으로 자판기를 만들어 보실 분들은 콜라캔 자판기를 만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동전 투입 장치는 항상 5원짜리 동전을 사용하기에 매번 거의 똑같아서 저도 가끔은 예전에 만들었던 것을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햄버거 크기가 500원 동전의 2배가 넘기에 상품 박스 안쪽에 사선으로 가이드판을 장착하여 햄버거가 잘 나오게 해주어야 합니다. 무브먼트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자판기 케이스가 될 맥도날드 매장을 만들어줄 건데 나중에 건물 외장은 포맥스 재료로 다시 덮어서 마무리할 것이기에 건물 형태는 저렴한 OSB 합판을 사용합니다. 이번 맥도날드 매장에는 드라이브 스루와 타워형 간판이 있어서 건물보다 큰 바닥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도색을 하기 전에 먼저 젯소를 칠하여 발색과 면을 잡아주고 기본적인 건물 색들을 칠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특징적인 외장 재료인 스팬드러를 포맥스를 하나씩 잘라 탬버 느낌을 만들어주고 지붕과 벽면에 붙여줍니다. 다음으로 투명 아크릴판과 라인 테이프를 활용해서 유리문과 유리창을 만들어 장착하고 마지막으로 푯말을 붙여주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맥도날드 매장 갔나요? 저는 뭔지 모르지만 좀 아쉬움이 남네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뚜껑을 열어 창고에 햄버거를 가득 채우고 매장에 불을 켜서 영업 시작을 알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첫 손님은 날로 먹으려는 고객이고요. 두 번째 손님은 좀 저렴하게 먹으려고 꼼수 부리는 손님입니다. 항상 비싸게 팔았었는데 크리스마스도 가까우고 해서 아주 저렴하게 맥도날드 치즈버거를 500원에 파니까 나쁘진 않죠? 시간적 여유가 더 있었으면 드라이브 스루 푯말과 메뉴판 이미지 그리고 바닥판의 타일과 잔디도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좀 아쉽네요.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